의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신인의 가관이 이런 옷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? 옷이요? 요거 저 해외 직구입니다. 직구? 어떻게 이거 어디서 알고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? 아, 요거 저 우리 딸이요. 제가 캐릭터를 만들었더니 이제 쭉 봐가지고 S 사이즈, 스몰 사이즈는 다 있더라고요.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. 돈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이런 거를 다른 분이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거네, 그럼? 그러니까요. 작은 사이즈는 없는 게? 있나 봐요. 네. 아, 실례지만 올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? 만으로는 내가 한 65 된 것 같은데 원으로는 67입니다. 와, 대단하시다 진짜. 네. 아니, 근데 이 의상도 특이한데 시니어 가가라고. 네, 진짜. 이 타이틀이 너무 딱이에요.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? 아, 이거 그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. 아, 유산슬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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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나왔는데 MBC에서 네, 네. 이제 온라인하고 밑에다 이제 시니어 가가 전여진 이렇게 닉네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저희가 그 중국 공연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갔다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캐릭터라서 조금 특이한 캐릭터를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말씀드렸더니 MBC에서도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명대사가 나왔죠, 그때. 네. 시간이 얼마 없어. 시간이 얼마 없어. 어? 저 시간 좀 봤어요. 전혀세요. 아, 예, 예.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거 한 시간 안에 찍으셔야 된다고. 아니, 아니. 세석 씨가 잘 해주시면 사는데 시간이 없어요. 대단합니다, 진짜. 네. 너무 멋있으세요. 네.